네, 안녕하세요. 11월 28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길, 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문득 저의 경험이 하나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희 장인어른을 좀 뵈었던 때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제 저와 저의 아내는 뭐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고 또 양가 어른들이 이제 저희가 교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신 상황이긴 했지만 한 번도 좀 면대면으로 어른들을 뵙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을 내서 제가 장인 장모님을 뵐 수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 장인 어른의 직업이 저와 같은 목회자, 목사님이십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만날 때 가장 부담될 때가 같은 계통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업자끼리 만날 때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런데 그것도 어른을, 또 그것도 나의 장인이 되실지도 모르는 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이 됐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두 분을 만났습니다. 간단하게 다과를 나누고 근처 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두 분의 얼굴을 살피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은 나름 제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연신 뭐 저를 좀 챙겨주셨는데, 이제 하지만 뭐 저의 시선은, 저의 신경은 온통 같은 업계 종사하시는 장인 어른에게 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장인 어른이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야,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대답 잘 못하면 결혼 못하겠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엄청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대답을 해야 내가 이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막 머리를 굴렸는데, 그렇게 궁리한 끝에 나온 저의 대답은 예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의 대답을 들으신 장인은 그제서야 이제 미소를 머금으시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통해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누구는 엘리야가 환생했다고도 합니다. 능력 있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라고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재차 질문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인칭의 기준을 두셨지만, 사실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 묻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돌아온 대답이 소위 말해 좀 시원찮으셨던 거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자기의 어떤 확신을 가진 대답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전한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꽤 뭐랄까요, 멋지고 그럴듯한 인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당시 예수님은 그 주류 세력들,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박한 평가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던 침례 요한이나 또 구약에 있는 아주 걸출한 인물 중에 하나인 이 엘리야 같은 그런 좋은 인물로만 평가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세간이 평가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신이 만족할 만한 인물을 추려서 대답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뭐랄까 좀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이 선생이 나의 그 바람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좋은 인물을 투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대답 속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재차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물음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에 똑같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이 에피소드, 이 대답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죠. 이러한 정황들을 미뤄볼 때 앞에 있던 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좀 제자들을 향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이 들으시기에는 옳은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이 이후의 진행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참 앞에 분위기랑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보통 좀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칭찬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또 고문과 고통을 받다가 죽임을 당할 거고 또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전개는 이 베드로의 대답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의 운명은 역설적이지만 인류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정황상 베드로의 이 외침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애처로운 마음이 담긴 대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호통을 치시죠. 이 베드로를 향한 역정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만 이 베드로의 걱정이 사실 예수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이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러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위 좀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적인 변화에서 예수님이 왕에 오르시면, 예수님이 또 다른 새로운 혁명의 지도자가 되시면 한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야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향해 돌아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올바른 대답을 한 이 베드로, 이론적으로는 옳은 대답입니다만 결국 베드로 또한 그 대답에서 그친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과 사람의 일에 대한 화를 내셨던 겁니다. 베드로를 향한 호통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도리어 얻을 것이다. 자기를 버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너희 마음속에 있던 인간적인 성공과 너희의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용기 있게 그야말로 예수를 따라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 또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애인의 질문과 저의 대답 기억하십니까? 저의 대답은 물론 옳은 대답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저를 올려놓으니 참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럴듯한 대답만 할 줄 알았지 저도 결국 베드로와 같은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죄의 본능이 자꾸만 넓고 편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나 또한 그 길을 갈망하며 살아왔던 것을 발견합니다. 내 십자가를 외면한 채 정작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물으십니다. 나의 죄와 또 그로 인한 죽음의 값을 대신 짊어지신 채 십자가의 고통을 안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정말 나를 따르지 않겠니? 예수님의 이 질문에 기꺼이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